여러 액션 영화들에서 다양한 총기들이 등장하지만 이 총의 카리스마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분에 4,000발을 쏟아붓는 엄청난 파워. 오늘은 세상 모든 총의 끝판왕 미니건의 영화와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먼저 미니건의 간단한 유래와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배럴에서 분당 수천 발의 총알을 쏟아내고 그 무게만도 40kg에 달하는데 왜 이 총의 이름이 미니건일까요? 미니건이라는 이름은 이 총이 개발된 배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관총은 총알이 발사될 때 화약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힘으로 재장전을 합니다. 이런 가스장전 방식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분당 1,500발 정도까지는 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전에서 이런 방식의 기관총은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사를 할수록 총열이 급속도로 뜨거워지면서 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었는데요. 무리해서 사격을 하면 고장이 나거나 심하면 총열이 녹아서 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사격을 할 때 느린 연사 속도로는 움직이는 적을 맞추기가 어렵고 맞추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존 기관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헬기용 주력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배럴에서 순차적으로 발사되면서 총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고 이를 전기모터로 회전시켜서 기존 기관총보다 2배 이상 빠른 전동식 개틀건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제네랄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이 무기가 M61 발칸이었습니다. 발칸은 직경이 2cm나 되는 20mm 탄환을 사용하고 그 무게만 112kg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M61 발칸을 가볍게 개량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소총에서 사용하는 7.62mm 탄환을 사용하도록 미니하게 만든 총이 바로 미니건입니다. 미니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배럴을 손으로 돌렸던 게틀링건을 전기모터로 돌리는 버전입니다. 전기모터가 6개의 배럴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이 회전수에 맞춰서 각각의 약실에 총알이 급탄되면서 하나의 배럴에서만 격발되는 방식입니다. 총구에 심각한 과열 없이 분당 2,000에서 최대 6,000발까지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로는 1초에 100발의 총알이 발사됩니다. 1초에 100발!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탄통이라고 불리는 이 통에는 7.62mm 탄약이 300발 들어있습니다. 미니건으로 이 탄통 하나를 다 쏴도 딱 3초면 끝나는 속도입니다. 이게 사실 육안으로는 어느 정도 빠른지 얼마나 많은 총알이 나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야간에 예광탄을 쏘는 장면을 보시면 이건 뭐 그냥 레이저 수준입니다. 이병헌 주연의 RED 2편에서 차를 거의 쓸어버리듯이 쏘는 장면이나 액트 오브 발러에서 차를 말 그대로 벌집으로 만드는 것도 미니건이라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영화에서 미니건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76년 킹콩이었습니다. 이후 미니건만이 갖는 독특한 카리스마와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100편이 넘는 영화와 TV, 비디오 게임에서 기관총의 끝판왕으로 미니건이 계속 등장해왔습니다. 아마도 미니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터미네이터 2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과연 이 총을 이렇게 손에 들고 쏠 수 있는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니건은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나 차량 같은 전기 공급이 가능한 이동수단에 장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아닌 독립적으로 사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기관총처럼 총만 덜렁 가지고 다니면 작동 자체가 안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휴대용 미니건이 실제로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미니건은 실제로도 손에 들고 보병이 사격할 수 있는 핸드헬드 모델이 있습니다.
총기의 무게를 절반 수준인 20kg으로 줄이고 동력과 탄약을 배낭처럼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모델인데요. 영화에서도 미니건을 들고 사격할 때 이렇게 배터리와 탄약이 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건의 발사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 해도 그리 오래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니건은 아니지만 사수가 등에 메고 있는 휴대용 탄박스가 1000발짜리입니다. MK-43으로는 상당히 오래 사격을 하고 있지만 분당 4000발 속도의 미니건으로 사격하면 15초면 끝나버리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미니건의 리코일, 반동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일반 기관총보다 더 쉽게 거의 반동 없이 사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무기를 실제로도 저렇게 편하게 사격할 수 있는 걸까요? 미니건 말고도 어깨 견착이 아닌 양손으로 들고 사격하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명중률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구경을 사용하는 M2 기관총도 핸드헬드 사격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총기의 반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히 돌격 자세로 무게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사수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이보다 연사 속도가 훨씬 빠른 미니건은 반동이 더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니건의 반동은 일반적인 소총보다 오히려 더 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별다른 미동 없이 수월하게 미니건을 발사하는데요. 미니건은 일반적인 기관총보다 총기 자체의 무게가 훨씬 무겁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총알을 발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동이 상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스장전 방식처럼 노리쇠 뭉치가 뒤로 후퇴하고 전진하는 과정이 없고 각각의 발사에 시차가 거의 없어서 한 발 한 발 앞뒤로 흔들리는 충격보다는 지속적으로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동보다는 진동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같은 힘의 반동이라 하더라도 훨씬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격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미니건보다 더 작은 9mm 탄환을 사용하는 글록 18을 연사하게 되면 이렇게 반동을 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미니건을 발사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도 완전히 근거 없는 설정은 아닌 것 같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미니건은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분 만에 수천 발을 연사하는 총이지만 이 수천 발의 탄약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워머신의 경우에도 어깨에 달려있는 총은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GAU-17이라는 모델의 미니건입니다. 전투에서 미니건을 난사하는 워머신의 모습은 정말 멋있지만 아무리 봐도 탄약을 보관할 만한 장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미니건의 잘못된 설정을 보여준 종합세트가 바로 분노의 질주 7편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미니건은 원래 드론에 장착되어 있던 걸 홉스가 뜯어내서 사격하는 건데요. 누차 설명드린 대로 장착된 미니건을 떼어내면 전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뭐 특수한 배터리가 장착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총에는 방아쇠가 없습니다. 정지 화면으로 보시면 홉스는 그냥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서 이 미니건은 탄통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화면에 보이는 저만큼의 총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탄약으로는 미니건을 단 1초도 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도 없고 방아쇠도 없고 총알도 없는데 무지막지하게 잘만 나가죠. 어쩌면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총들은 미니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레이저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쿄였습니다.